자, 엄마는 7월 보름생이요. 야, 신랑은 6, 3월 29일생이다. 나 어찌 보면 참 열심히 살아왔다. 앞만 보고. 내 고집도 세고 서방 고집도 세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뭐 내가 밖으로 안 들어오면 이 사람 앞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밖으로 도란 맞습니다. 것 같다. 물론 금전도 있지만 내가 밖으로 도란 것도 있지만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밖에 안 나와. 예, 선생님. 눈물로 살았고. 남이 볼 때는 안 울고 잡다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는데, 보살님 마음이 여리가 빠져갖고, 오로지 새끼다. 내가 사랑으로 키운다고 키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 그죠? 이 자식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가슴도 많이 이랬다. 뭐 때문에 이런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아닌가? 맞습니다. 뭘 해도 잘안될거 아들. 지금 뭐뭘 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공부를 하고 근데 내 있는데 말은 뭘 해도 잘안 돼. 마음대로 쌤, 제잘 마음대로 안 돼. 안 됐어요. 근데 엄마 욕심을 좀 내놓으면 안 되나? 제 욕심을요. 그리고 아버님도 은근히 고집을 심게 자식이 이래 있다 해도 크게 인정은 별로 안 아들이 해. 아버지를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버지도 나옵니까?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아들이 신경이 예민하니까 건들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아버지도 아들한테. 왠지 알아요? 요것이 18살은 내가 왜이 아들이 춥다고 나오냐면 맨날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앉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욕심 좀 내라라. 지금 뭔 공부하는 겨? 공무원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는 안 되는데. 몇 년째고? 중간에 하다가 좀 쉬었다가 뭐 이래가지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올해도? 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험 쳐? 아, 겨울에. 이번 달에 2월, 6월 초난 날 있네. 다음에 이제 8월 달, 양력 8월, 그러니까 음력 며칠인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시험이 두번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치도 23살부터 치갖고 혹시 말하면 이제 5년에서 7년을 치다 이거든. 그래, 맞습니다. 중간에 뭐, 또한 2년 아닌 그 기간까지 하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이야기 안 해. 그 이야기 하는데 얘가 공무원이 사주가 없는데 어째 공무원을 자꾸 치려고 하노? 지가 할라 하는 기가 네, 본인이. 본인이. 작년에는 제가 앉아 보면 하지 말라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너가 힘드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만 해라. 그냥 행복하면 된다. 엄마 내그 꿈이에요. 이런 얘기 어쩌겠습니까? 엄마가 밀어줘야지. 자, 7월 보름생에는 엄마가 빌어도 엄마도 큰 재미 별로 없었어. 3년 동안에. 그리고 아빠도 별로 재미 없었다. 아빠도 건강을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별로 좋지 않았다. 근데 이 집에는 보살님이 이걸 얼마나 믿는가 나는 모르지만, 자, 7월 보름생은 내가 줄이지 않습니까? 내가 줄이고 공을 좀 많이 들여 가야 되는 분이자. 이 대주도 마찬가지다. 대주가 한번 아프면 되게 아프댔거든. 근데 보살님 이 자식 때문에 요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지금 경주 이가 집에는 옛날에 빌던 공덕이 있어. 아세요? 빌던 공덕이 있다. 근데 보살님이 얼마나 빌었어? 저도 뭐 절에 가서? 근데 왜이 추위, 밖에서 이렇게 추워서 나간 할머니는 안 찾았어? 시댁적으로의 그런 말씀은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애가 제가 춥고, 한기가 들고, 예민하고, 공무원 시험이 안 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얘가 밝으면서도 좀 내성적이거든. 그리고 엄마의 바람으로서 지금은 다 일하시지는 않아. 6월 18일생은 야고 공을 좀 많이 데리고 가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야 엄마가 야는 서른 지금은 이제 서른이잖아. 28, 29, 30, 31. 올해가 만약에 시험을 치면 얘 생각에는 내년 아니면 올해가 마지막이야. 지 생각에. 맞아요.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 생각에. 올해 마지막 아니면
내년에 한 번만 더 치고 만약에 아니면은 이제 놔볼라 그래. 맞아요. 근데 너무 아까워서 가는 것 같다. 공부한 게 아까워서. 그러니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집에는 요 자 경주 이가 집에는 자 산소 네. 산소에서 바람이 좀 많이 오거든. 경주 이가 집에 산소 제가 알기로는 뭐 크게 이 집에는 뭐 손대고 이런 건 그런 건 없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소에서 바람이 많다. 예. 산바람에 산소 바람이 많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아까 내가 그저 춥다. 네네. 이 할머니가 내가 봤을 때는 옳게 춥진 않았다. 밖에서 내가 볼 때는 밖에서 시댁적으로 시댁적으로 추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거 춥고 네. 한기가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얘 아한테 네. 한 번씩 그런 게 줄이 오지 않았나.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부쩍 들어온 게 28부터 지금 이 영가가 좀 많이 타거든. 28부터. 네.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 안데 네. 뭔가 모르게 머리가 왜 좀 한 번씩 머리가 왜 칵 맺겠다 하지? 답답하다. 머리가 맺혔다. 한 번씩 뭐 공부를 해도 맥혔다. 이게 나와. 그러니 얘는 엄마 아버지한테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막 잘하려고. 네, 세상 착합니다. 잘하려고 노력을 네. 한다. 우리 엄마 아버지 불쌍해서 내가 빨리 취직을 해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이걸 얼마나 믿는가는 모르겠지만 요 조상에 대해서 요 빌든 할매 잘 찾아서 한번 쟤를 한번 지내줘 보세요. 그러고 나면 아마 야 몸소도 좀 낫고 정신도 좀 낫다. 지금 개띠라서 작년부터는 음쇠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래도 얘는 조상이 움때거든. 비는 정성이거든. 고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면 초보다는 후반이 나을 거야. 초에는 어차피 치락을 하고 후반이 정신이 조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시고 이 대주도 윤사물상이 다 되다 보니까 작년에 좋지 않고 그나마 올해부터는 조금 낫다. 근데 좀 예민하 보지래. 예민한데 또 둘은 또 잘 만났다. 고시분 씨도. 잘못 만났습니다. 잘 만났어. 띠로는 보면 띠로는 보면 합의합쇼가 되지만 네. 이분 그늘에서는 힘들어. 좀 힘든 사람. 깐깐한 사람. 그러니까 보살님이 밖으로 안 돌면 이 사람하고 지금 병나. 그자이? 그러니 어쨌든 밖으로는 잘 돌았어. 7월 보름생이 되다 보이. 보살님 사람 잘 좋아하는 하지만 잘 믿지는 않잖아. 한번 믿으면 하죠. 영원히 믿는데 좋아하는 않다. 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한번 믿으면 믿는데 뭐 그 해보고 아니면 그냥 그래서 또 사람을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하지. 주위, 근데 그래도 사람도... 좋아하는 하다. 예. 좋아하는 한데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믿고 가는 거하고는 틀리거든. 좋아하는 한다. 그렇지만은 보살님은 7일 보름생계 동서남북에 다녀야 돼. 예. 동서남북에 뭐예요? 보험이에요? 네. 우체국에. 우체국이야. 네. 뭐 그래도 뭐 직업은 잘 듣겠네. 그랬습니까? 동서남북 아니고 사람 만나는 거. 정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싶은데 밥 먹고 살고 자식 공부를 시키려 하다 보니 남편 40년 동안 생활비 단돈 많은 돈 갖다 줬으니 뭐 제가 살라니까 진짜 자존심 다 버리고 친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한날 내가 우체국 보험을 하러 간다 하니 우리 식탁에 앉아서 남편하고 셋이 앉아 차를 한잔하면서 주여 엄마요 자존심 냉동실에 때 얹어놓고 가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도와주시는 분이 주위에 많아가지고 그렇지. 도와주시는 분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아요. 그래 안 하면 못 왔다. 네. 근데 보살님 경주 이가에 네. 산소 탈을 한번 잡으소. 경주 이가에. 왜냐면 그래야 이 집에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산소 하나가 네. 자꾸 눈에 보입니다.
산소에 보살님 한 번도 공을 안 들이받죠? 산소에만 공들여 그러진 어, 네, 않았습니다. 맞죠? 산소 공을 한번 들이세요. 산소 바람을 한번 막으세요. 그러고 나야 보살님이 대주도 그렇고, 아도 그렇습니다. 이 집에는 산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딱이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빌었 것만은 못 먹었다. 못 입었다. 굶었다. 이렇게 나와. 그래 놓은다고 해. 누구를 말씀하시고? 안 하지 모르지. 그래서 예민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천불이 난다. 이 경주에 가거든요. 이 할매가 딱 경주에 가라. 할머니 경주에 가라 해. 그리고 고모 우리 어머니 며느리도 아니고 경주에 가. 아닌데 이제 경주에 가 할배 낳고 조상이라고. 그 조상에 이분이 지금 권리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좀 힘이 들지만 제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분이 옛날에 못 먹고 못 입고 허덕거렸다 하거든. 그런 게 어찌 보면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게 아주 늙지도 안 하고 아주 젊지도 않아. 근데 잘 찾아보세요. 20분 때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얘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 6월 18일 생은 조상을 삼겨 가는 자식이거든. 얘는 조상 공덕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그렇게 하고 가면 보살님이 한 번은 빌고 공을 들여야 돼. 그 공을 한번 들여보세요. 들여야 여기서 화불이 안 나. 알았어요? 얘한테. 그리고 집중도 되고 요번에 초장에는 떨어져도 아마 가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붙는다 붙는다 보다는 초장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물도 좋고 막 아들내미. 그러니 제가 볼때 추위가 들어올 때는 아마 그분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아. 한기가 들어왔다. 한계가 아들을 딱 적으니까 한기가 들어와. 그래 아마 그분이 보살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분이거든요. 선생님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볼때 그분을 한 번은 공을 들이세요. 한 번은 산에 가서 대접도 해주시고 그 하늘 한 번만 풀어주세요. 그래야 이 아들이 아마 초반에는 힘들어. 근데 후반부터는 낫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시고 올해는 보살 운때가 들어와서 작년보다는 조금 단위도 못 해도 올해는 좀잴수 있어. 그렇습니까? 그리고 허리 감사합니다. 조심하고. 그래. 허리가 한 번씩 아프다. 그리고 또 다리도 한 번씩 아프니까 돌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좀 조심하라. 그리고 목 감기 좀 조심해라. 이렇게 보살 말 많이 하면 목이 안 좋다. 그리고 이 대주도. 이 대주는 보살님하고 그냥 하늘 지붕에 있는 것뿐이요. 내 서방이다. 알았어? 내 서방이다. 그리고 남들 볼 때는 정말로 잘한다고 보이잖아. 근데 보살님한테는 힘든 사람. 근데 보살님이 그걸 다 겪고 왔잖아. 그 지금 잘하잖아. 이만큼 잘하면 되지. 그리고 이 집에 경주 이가들은 보통 보면 밖으로 많이 돌고 여자를 많이 봐. 경주 이가들아. 근데 뭐 우리 남편은 여자를 보고 이러진 않는데 그게 선생님. 밖으로 돌고 내 말은 여자를 하나씩 또 붙어. 근데 이분은 여자를 붙는 것보다는 생활 능력이 없어. 왜? 자기 책임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왔잖아. 어찌 보면은 요번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 같은 경우 자기만 생각해. 우유부단하다. 맞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자면 어쩌겠노? 보살님은 고생해야지. 경주 이가들은 보통 보면 남자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명을 기게 일러가면 돈하고 같이 가면 명이 짧아. 사주에 돈 없어. 여자들이 더 세지. 남자들은 순하거든. 그렇지만 꼭 장가를 두 번씩 안 가면 자기가 돈이 없다란 말이야. 밖으로 돌지 않으면. 근데 이분은 강단은 있대. 그거 보살님 만나서 명의사 왔잖아. 제가 젠장 이혼을 해줬으면 잘 먹고 잘살 건데, 못 그죠? 산다. 이 사람 잘 먹고 잘살것 같지?
저는 선생님 젊은 날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원한다. 절대로 이혼을 안 해주더라고요. 보살님 원한다. 안 해주더라고요. 왜 원한지 아나 보살님? 이 세상에서 원한다. 보살님은 이집 귀신이대. 나 그집 귀신 안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 이 자식을 낳았어. 조상 보살님이 싫든 좋든 네. 아들 때문에 조상 갈래를 한번 치야 됩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야 이 아들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보살님 둘이는 여기 사람 놓고 이혼을 내가 탁 놔버리면 내 배부르고 잘 살 것 같지? 못 산다. 보살님이 줄인데 어째 사노? 내가 많은 사람을 그거 하고 살아란다. 베풀고. 그지? 이만큼 왔잖아. 네. 그지? 네. 그 대신에 자식이 그것만 힘들지 다른 게 힘들 거 없잖아. 맞습니다. 선생님. 그런 게 뭘 걱정을 해. 뭐 사람 때려 죽인 것도 아닌데. 그죠? 네, 선생님 먼저 좀 전에 내가 잠깐 친구한테도 그 친구도 자신 때문에 힘들어해서 여기 오면서 뭐 데리고 올라고 대인동이라 전화했다면 못 온다 했는데 선생님 뭐 자식 문제 뭐 아니면 우리가 이 나이에 그지? 그렇지 뭐? 그렇지. 예. 그렇지. 자식 문제 아니면 큰일 맞지 않나? 내 건강 아니니잖아. 네, 네. 원래는 보살님 자주 팔자는 내가 남자가 되고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나가야 돼. 그래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네. 또 이 짝에는 우유분만하고 또 여자 사주가 돼가지고 이분은 그냥 내가 하늘 땅에 같이 있다는 것뿐이야. 그리고 보살님 이 집에 들어가서 마음고생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거 다 내렸잖아 이제. 네. 맞지? 네. 생활 능력이 좋잖아. 40년 선생님. 그래. 40년 살다 보니 포기한 지 오래됐어. 다 내렸잖아. 내가 내 집이고 내 자식이 있으니까 들어가 사는 거지. 맞아. 솔직히 보살님은 이거 안 났으면 벌써 끝났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갔잖아. 그치? 자식 때문에 지금. 그럼. 뭐. 야 때문에 내가 야 장가 보낼 때까지는 보자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살님이 싫든 좋든 경주 이가에 조상 한번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보살님이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다. 그래 하세요. 네. 그러고 나면 올해 시험은 두 번째는 처음에는 좀 그래 올해 시험은 조금 운세는 있다. 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는 공부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공부가 된다. 엄마 고생 안 시킬기다. 야 33살만 넘어가면. 알았어? 네. 33살 넘어가면 아, 내 고생한 보람은 있다 한다. 네. 응? 그리고 관상 좋다. 아들 관상. 아, 관상 좋다. 근데 조금 성격이 내성적이 미쳐도 활발해서 그랬지 관상은 좋다. 그러니 엄마가 너무 엄마의 기대에도 지도 물론 지 기대도 있지만 얘가 딱 정신 지금 똑바로 간 거는 지금 한 2년 빼야 안 된다. 맞습니다. 작년 양력 8월부터 공부했어요. 그래. 이때 공부를 해도 근성근성 하더라고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야, 똑바로 간 거는 얼마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잖아. 인자 정신 차렸다고. 이 대가리 공부도 인자 들어왔다고. 맞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대가리 공부가 인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야 한 33살까지만. 야가 지금 만약에 올해 문서 가을에 하나 있거든. 네. 좋다고 생각하면 놓고 나면 엄마 3년만 고생해라. 야한테 좋은 소리 듣는다. 알았지? 야 네. 고집 시다 이가 솔직하게. 고집 셉니다. 야 누가 이기노? 쟤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네. 하고 내 새끼니까 봐주고 있는 거지. 너무 새끼 같으면 봐주겠어? 그러면 이게 더 얄밉는 게라. 맞아요. 아이가? 맞습니다. 은근히 그죠? 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요 아버지하고 있지만은 별로 좋아 안 해. 그럽니까? 응. 그래도 제가 막 저 아버지 때문에 욕을 해서 지랄 떨어서 하면 엄마 우리 아빠 그래도 양반 아이가 맨날 그래도 애들은 딸하고 아들은 막 저는 막 참다 한 번씩 안 되면 확 대가리 뛰잖아. 제가 해프거든요. 그 대가리 뛰잖아. 그래 해버리면 아들 옆에서 엄마 좀 그러지 마라. 아빠가 그게 맘대로 안 돼요 안 그러나 하면서 내 말을 좀 들어야지 왜 맨 내 말을 안 듣냐고 난 너 없이 답답한 게 엄마 말을 들으면 자기한테 100원을 이득을 주든 1000원을 이득을 내 말 들으면 이득이 되는데 꼭 엄마 말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하니까
뭐가 되는 게 없잖아. 어머니 니가 쪼리다 아이고 어머니 이건 무당인데 어머니 이건 무당 쪼린데 아이고 사람 보는 것도 알고 보는 것도 잘 알고 이것도 잘 아는데 근데 아빠 이 아빠인 양띠 새끼가 내가 그랬다고 막 해갖고 되겠나 어머니 안 됐지 웃기고 있네 참말로 어머니는 이거 진정 열애에다가 참 엄마야 엄마 진정 엄마한테 고맙다 해라 알았나 진정 모친이 호인이고 막 엄마가 자리에 딱 뒤로 앉아가지고 불창 탄다. 눈물 나 죽겠다. 불창해 죽겠단다. 왜내 새끼가 저래 가서 하는지 엄마가 진영 모친이 그란다. 불창해 죽겠다고. 안 보낼걸. 안 보낼걸. 그게 후회스럽단다. 진영 모친이 그란다. 살아 계실 때부터 그랬어. 안 보낼걸.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분말 안 들었으면 고생한 거죠. 진정 모친이 저 눈에 보이갖고 저래 울어 잤는데, 의상에서.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야가 얼마나 많이 이런 데를 다니는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엄마 때문에 이 사람도 명도 잃었고, 명예, 원래 이 사람 명예 없잖아. 짧잖아.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살았고. 그래, 이제는 엄마 그냥 우유보다 그냥 나 또삐리. 이제 그래 좀나 많이 낫다나.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으로는 엄마 고생한데 생각한다. 진짜 지금은 그 소리 합니다. 엄마 고생한데 생각한다. 예. 그리고 내 마누라 잘했다 생각한다. 그건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위에 마누라가 잘나면 안 되는데 이제는 좀쑥 있네. 그러니까 엄마 이제는 해봐. 야만 걱정거리잖아. 야만 잘하면 돼. 걱정 안 해도 된다. 알았지? 올해는 그렇게만 보내란 마이.